How do I make pizza chic? Chic가 컨셉인가? 네. 전혀 안 되죠. You know? Liang은 많아도 황미는 없어요. Okay. 오, 저 괜찮네요. 저 뭔가 공연 때문에 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팬들 오랜만에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아, 저 너무 표정 관리를 못 해가지고. 제주 감사합니다. 아, 대박. 제주 감사합니다. 지금 대박! 오픈아침 대박! I'm 30! 저 느낌 나나요? 뺄게요. 감사합니다. 뉴스 원창 짠할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예쁜 사진이 없더라고요. 되게 아 시크한 척이라도 할 걸. 의상은 온갖 시크로 다 정말 저희 미국에 있는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팀이 시크 해야 된다 이를 놓고 역시 전 댄열한들 보면 이미 막 눈썹 이렇게 올라가 있고 막 어, 괜찮아요 후회 없습니다 아, 막 질리고 파티하고 그러고 싶었을 것 같은데 멤버들이랑 모일 겁니다 8월 1일 날 멤버들 다 모이기로 해서 네 저희 생일 파티 기념 소녀시대 12주년 기념 늘 제 생일날 때 뭔가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너무 신나요. How do I make pizza chic? 피자를 어떻게 하면 시크하게 할 수 있죠? 시크가 컨셉인가요? 네. 전혀 안 되죠. 점심 식사 하셨나요? 입에 설렁탕. 한국에 오면 설렁탕, 육회 비빔밥, 떡볶이 꼭 먹어야 돼요. 마그네틱 문은 제가 한 4-5일 정도 밤을 새면서 곡 작업을 하다가 달빛이 나와 있을 때 그 에너지와 그 묘한 끌어당기는 에너지의 영감을 받아서 그 매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뭔가 you know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매력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담은 디스코 사운드의 댄스곡입니다. 작사 작곡입니다. 너무 즐거운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공연장에서 한국에서 먼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거의 설레임이 되게 커요. 비디오에는 달빛 아래서 맨발의 퍼포먼스가 처음 해본 겁니다. 원한다면 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콘서트 이름답게 열린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떨려요. 너무 떨리는데 그 떨림이 아직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저한테 가장 소중하고 책임감을 갖고 올라가는 곳이고 팬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자리예요. 그래서 연습도 시차 따윈 없다. 오자마자 연습하고 가서도 연습하고 저요? 몇 시간 잤을 것 같아요? 3-4시간 잤어요. 2시간 잤어요. 뭔가 텐션이 이제 높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설레요.
12년 차의 내공 아닐까요? 이번에도 역시 커버를 하는데 이번 커버 섹션은 제가 사랑하는 디바들에게 바치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이효리 선배님, 원정아 선배님, 그리고 소녀시대 곡을 커버합니다. 멤버들이 저한테 팀 매니저인데 우리도 팀 매니저를 챙겨야지. 저희끼리 워낙 아직도 독특하니 즐거워요. 요즘에 되게 요즘에 뭔가 멤버들이 활동이 많으니까 서로 이제 크로스하면서 자료를 올리면서 유나가 와 사랑이 넘치는 소시방 좋다 이런데 멤버들의 개인 활동이 있을수록 더 서로 챙기고 아끼는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8명이서는 작년 1월 달 이후로 처음 모여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만에. 왜냐면 이게 저는 틈틈이 다 봤어요. 애들이 LA로 오고 그러니까 나 써니랑 있어? 그럼 애들이 왜 한국에 있는 우리보다 너가 써니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지? 뭐 근데 워낙 저희끼리 다 친해서 이제 그게 재미인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유나랑 통하고 어느 날은 써니랑 얘기하고 스튜디오 끝나고 새벽 5시에 들어오는데 그날 곡이 좀 잘 안 써졌었거든요. 근데 써니는 밤이니까 저보고 갑자기 회식 자리에서 너 노래 틀었는데 다들 너무 좋다고 하는데 너무 자랑스럽고 잘하고 있었는데 우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는 더 돈득해지는 것 같아요.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